안녕하십니까. 에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저번에 말씀드린 파트 2 아랍 남자들 셀럽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에디씨 점점 손동작이 저를 닮아가시는데요? 방금 뭐 하신 거죠?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2편, 2편이 올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쇼크란 아비.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나는 한 6개월 걸릴 줄 알았거든. 궁금해요. 오늘 어떤 아랍 남자 사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브릴, 칩시, 토마토, 바이러스, 자바도. 저희 팬분이 이걸 또 선물해 줬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누가 찾아와서 뭐지 했는데 택배가 왔더라고. 이렇게. 진짜 저쪽에 또 엄청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니 근데 제 건 없더라고요. 왜 제 건은 안 주신 거죠? 제 생각엔 미나 유나 헷갈려서. 일단 감동받았던 거는 요 칩시 요 과자. 오늘 내가 레슨을 하는데 요 과자를 사주더라고. 아 진짜 동영상 봤다. 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동영상을 좋아해 주신다는 뜻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쇼크란 쇼크란. 자 그러면 바로 남자 버전으로 스타트. 아 나 이 사람 알아요. 나 이분 나도. 알아. 아. 이거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 저는 네. 모르겠어요. 누구죠? 가장 잘생긴 남자 1위. 맞아. 아 진짜요? 아랍 나라에서 뉴욕 타임즈에도 실렸던. 어 정말요? 굉장히 유명한. 제가 듣기로 이분은 어느 나라 갔다가 너무 잘생겨서 맞아. 사람 여자들이 너무 많이 쳐다본다고 해서 이분이 강제로 출국당한 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 이거 유명해. 한국에서도 맞아. 유명해. 진짜. 진짜요? 진짜 잘생기게 생각했거든요. 자말락에 있는 민스버거 있어요. 갔는데 거기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똑같이 생겼더라고. 이 사람이랑? 어 진짜로. 그 내가 엄청 많은 입시한 여자친구들한테 무조건 가라고 거기 민스버거. 근데 지금 그 민스버거 없어졌습니다. 그 민스버거 알바분 이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랑 일합시다. 같이 일하죠. 자 그럼 한번 나이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봤을 땐 수염이 딱 보니까 젊어? 27? 나라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느낌이 확 나. 일단 나이는 23살? 그리고 나라는 두바이 사람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저희 수염 기른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5만! 좋아요 수염 10만 보겠습니다. 수염 기르고 집도로 하겠습니다. 아 보고 싶지 않은데. 그 다음에 좋아요가 50만이다. 그럼 미나씨가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그럼 어떡해. 50만 될 수가 없다. 직업은 패션 모델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딱 모델같이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나이 수염 기르는 나이 사람. 나이는 23살 정도 젊은 것 같아요. 아랍 이마렛 사람이고 30살입니다. 오 나이 맞네. 나랑 친구네. 우리랑 친구네. 와 되게 동안이다 근데. 모델과 액터 그리고 포토그래퍼. 직업이 되게 많네요. 네. 아 진짜 잘생겼어요. 남자 봐도 진짜 잘생겼고 나이도 우리랑 동갑이고 사우디 아라비아 갔는데 너무 잘생겨서 그냥 다시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였구나. 2탄? 네 분? 이분도 약간 좀 할리우드 배우 느낌 나는데. 맞아 진짜? 저는 이분 이집트 사람 같아요. 저도 딱 보고 딱 그 생각 했거든요. 이집트 분이요? 저도 이집트 사람 같습니다. 진짜요? 저는 지금 딱 보고 약간 이집트판의 브래드 피트다. 이런 느낌이 싹 나왔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멋있다는 뜻이죠. 직업은요? 액터 스마일이에요 이거는. 바로 액터입니다. 저도 배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나이가 지금 보면 약간 좀 흰머리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조금 있는. 저는 어려 보여요 이분도. 22살? 저는 한 35, 6. 제가 봤을 땐 28. 동갑이네요 저랑. 딱 연륜이 있는데 동갑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 가수예요. 그리고 유로던
오, 오~ 이집트 사람이 아니네요. 감정이다. 네. 그리고 나이는 네. 26살입니다. 오, 이거 나이만 틀렸네요. 나이만 비슷했다. 요르단도 우리 한번 가봅시다. 좋다. 아, 그래요? 요르단 좋죠. 오. 이분은 중동분 맞나요? 네, 맞아요. 되게 유러피안 같다? 네. 저는 이집트 사람 같아요. 색깔도 이집트 맞아. 사람 같은데 왜냐면 남자분들, 이집트 남자분들 머리가 곱슬머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 머릿결이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이집트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오만. 왜요? 오만 사람 같이 딱 생겼어요. 눈 색깔이 갈색이네요, 이분도. 그래서 오만이라는 거죠. 저는 이집트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느낌이 이집트 마하디에서 본 것 같아요. 카페에서 원티드 카페라고 거기서 자주 본 것 같은데 일단 그 직업은 좀 액터 같습니다. 분위기가 무드가 액터 무드고 네, 저도 배우 같아요. 드라마에서 여자 배우랑 약간 사랑 연기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배우 느낌이 나요. 제가 봤을 때 모델입니다. 이게 와이셔츠 단추를 풀렀잖아. 세개 풀었어요, 세개. 달레타. 가수나 아니면 연기자는 여기 중간, 미들 두 번째까지 풀었는데 여기 아래까지 풀었다. 아니 그 아래까지 푸는 걸 수도 있어요. 사진에까지 왔는데 의상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나이는요? 제가 봤을 땐 31. 어? 저도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35. 나이가 있는 남자의 그 무드 그 있거든. 눈빛이? 어. 저 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아. 이집트. 어 드디어 맞았다. 마지 사람 맞죠? 만났어. 아니, 진짜 유명한 액터. 그래. 드라마에 많이 나오나요? 드라마 아니고 그냥 영화. 무비. 네. 나이는요 40. 와. 어우 48이요?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네. 충격이다. 네. 네. 진짜 맞다. 이거 뭐 10년 전에 찍은 사진. 그러니까. 진짜 놀랍다. 진짜 동안이네요. 네. 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동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어릴 때면은 우리 나이 때면은 더 멋있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드디어 맞췄어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야 이 사람은 힙합하는 사람 같은데? 래퍼 아니야 래퍼? 세다 세.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스포츠 머리 비슷한 이런 머리 잘 어울린 사람 좋아. 스포츠 머리 오랜만이네요. 거의 우리 할머니 때 얘기인데 스포츠 헤어스타일? 국민학교 다닐 때 얘기 아닌가요? 스포츠라 뭐라고 하나요? 이런 머리를 그러면 남자들 그냥 쇼컷이라고 하죠. 잘생겼어요. 송승헌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아 송승헌 좀 닮았네요. 고수 느낌도 좀 있어요. 눈도 진하고 눈도 크고 우선 목 두께만 봐도 싱어야. 아 그리고 머슬이 엄청 빅 클 것 같아. 진짜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저는 약간 시리아. 시리아 느낌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터키 아니면은 카타르? 카타르 그 정도의 느낌이 좀 수염에서 느껴져. 수염이 좀 딥한 수염이 아니야. 짧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아, 네. 직업은요? 저는 가수 같아요. 저는 가수. 약간 스포츠 선수? 스포츠 선수 같아요. 저는 보디빌더. 얼굴만 보면 보디빌더. 그래. 진짜 얼굴만 보고 말하는 거죠. 아니면 난 래퍼. 래퍼. 나이는요? 나이 한 26?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저도 제 또래 같아요. 26, 7, 8? 저는 33. 오, 근데 계속 보니까 잘생겼어요. 계속 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난 저번에 그 사우디 분이 나 계속 쳐다봤거든. 그 느낌인가요 지금? 레바논 사람입니다. 모델. 모델. 레바논 사람 진짜 예쁘고 멋있다. 제가 반은 맞췄네요. 네. 보디빌더 모델이요. 나이는 35살이에요. 35? 네. 아니 왜 이렇게 뭐 10년 전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되게 동안이 많다. 맞아. 생각보다. 아니 아시아보다 더 동안인 것 같아. 진짜 동안이신 분은 엄청 네. 동안이고. 와 진짜. 그런 게 딱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사진 보내주시죠. 기대됩니다. 갑자기 내 사진 보내는 거 아니지?
같아요 저는. 느낌이 사우디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런 느낌이 싹 있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바레인. 뭔가 머리의 스타일이 엄청 짧고 수염이 이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게 바레인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는 사우디 왕세자. 프린스. 네, 그 사람 왕족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저는 저도 딱 봤을 때 이분은 사우디 사람입니다. 아랍에미리트랑 좀 헷갈렸는데 사우디 사람이고요. 그 무드가 있고 그리고 딱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해, 스마트해 보이고 근데 또 약간 좀 리치해 보이죠. 그래서 느낌이 가수다. 약간 윌 스미스 좀 닮았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자신감이 엄청 넘쳐 보여요. 맞아 맞아. 자신감 그럼. 넘쳐 보이고 되게 든든한 것 같은. 직업은 왕족 출신의 비즈니스맨. 디테일 하시네. 너무 깊은데 맞추면 대박인 거 같고. 제가 봤을 땐 액터입니다. 저는 싱어 생각하고요. 나이는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37. 아니 37 아니면 35. 왜냐면 눈가에 주름이 있거든요. 이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디테일. 네. 와 진짜 주름이 있네 보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는 봤을 때 25 아니면 24 봅니다. 어리게 보시네요. 왜냐면 제 그 사우디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보다 어려 보입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 누나 누나 할 그런 약간 얼굴이에요. 베이비 페이스란 뜻이죠. 저도 한 28? 어라운드 28. 사우디 사람입니다. 맞다. 그리고 코미디언. 아 코미디언? 사우디 코미디언? 진짜요? 와우 완전인데? 생각도 못했네. 근데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런 사진을 찍네요. 맞아. 웃겨요? 고급져서 네 되게 깜짝 놀랐다. 배우나 아니면 진짜 비즈니스맨 같았는데. 그리고 나이는 34살. 맞네. 역시. 와 근데 코미디언이라는 거 되게 충격이다. 네 맞아요. 와 아니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은 사진 찍을 때 그냥 약간 좀 익살스럽게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이제 근엄하게 찍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봤던 아랍 남자들 중에 제일 멋있고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제가 봤을 때 역시 첫 번째 남자분이죠. 그 모델분. 네. 민스버거. 사우디에서 추방당하셨다는 에디션은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아랍 여자 사진은 많이 찾아봐도 아랍 남자 사진을 찾아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처음 봤어요. 아, 그쵸. 처음 봤는데 네. 그냥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3번 이집트 마하디 사시는 액터분. 왜냐면 느낌이 마치 우리나라의 뭐 통강호라든지 그 느낌. 뭐 이런 좀 약간 무게감 있는 진짜 남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 멜로 배우 느낌도 있고. 저는요 4번이랑 5번 둘 중에서 고를 건데요. 4번 얼굴만 봤을 때는 4번이에요. 저는 4번, 4번으로 갈게요. 네 그럼 4번 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아 너무 잘생겼어요. 목소리 또 바뀌었네. 네 저희가 혹시 수염 기른 모습을 보고 싶으신다면 좋아요 50만 개 눌러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편엔 아랍 여자 셀럽들 그리고 2편엔 아랍 남자 셀럽들 이렇게 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여자분들은 진짜 다 예뻤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맞아요. 남자분들은 다 잘생겼어요. 맞아요. 이게 아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대부분 아시안 눈에는 그렇게 볼 거예요. 미나 씨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세부적으로는 다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비슷한 것 같고 생각보다 더 멋있는 분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땐 뭐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엄청 머슬이 있고 근육질이고 여자분들은 진짜 눈이랑 이런 거 진짜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자 미나 씨가 오늘도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 오빠들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코멘트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똑같이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구나.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겠죠?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셀렌!